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뒤에 폭포가 시원하시죠? 제가 직접 촬영을 해서 지금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입니다. 벽암록에 나오는 공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를 올려다보지도 말고 중생이라고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내 밖에, 이 세상 온천지 산하대지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도 없고,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인식하지도 않는다. 마치 죽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고요적적하듯이 좋다 나쁘다는 일체 분별을 모조리 떠나서 세상 만사 모든 것에 분별이 없어진 다음이라야 세상 만사와 하나가 되어도 어긋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벽암록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 또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분별이고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지혜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와 나는 같다. 고로 두두물물 생명이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동일하다. 부처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밖에 있는 이 세상 온 천지 좋은 것들 다 놓고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산하대지도 내 안의 마음도 결국에는 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이쁘다 밉다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분별 없는 한 마음의 나툼일 뿐이다 이 뜻이죠.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무엇이가 됐든지 간에 나누는 것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안과 밖이라는 분별, 당신은 부처고 나는 중생이라는 분별, 좋다 나쁘다라는 일체 모든 분별을 떠나야만이 그때 이 우주법계 세상과 부처와 하나님과 모든 것과 내가 하나의 원일성을 이룰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때 내가 그대로 부처가 될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모두가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네. 불경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부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똑같으시죠?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부자, 하늘 천자, 부처님.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어느 곳에서는 그걸 잘했다, 착하다 하고 어떤 곳에서는 나쁘다 하면 안 된다. 다 나라마다 문화가 풍습이 다르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도 부처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내가 틀렸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걸 옳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러고 말아야 돼요. 그걸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뜯어고치려고 애를 쓰고, 마누라라고 어디 가는데도 나는 여기로 가야 된다. 너는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싸우고 티격태격.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걷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한 일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 분별을 떠난 자리를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보편적인 진리만을 행하고 누가 보더라도 항상 옳은 일만을 행하고 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왜? 내가 아무리 옳은 것도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쁘다, 아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옳은 행동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어떤 측면에서는 옳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쁘고 틀릴 수밖에 없는 상대성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멋있어도 상대성으로 봤을 때는 더 멋진 사람이 나오면 다 그쪽 쳐다보지 나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착각을 자꾸 일으키고 우리는 살아요. 내가 제일 잘났을 거야. 내가 제일 돈이 많을 거야. 내가 제일 명예가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나 외에 약 70억이 사람이 살아요. 70억 중에서 내가 1등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분별을 떠나버리는 일이거든요. 모든 분별을 떠나서 다만 내가 비우고 고요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내가 할 일을 그냥 하면 된다. 이 세상은요. 남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틀렸니 옳았니 나쁘니 좋으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냐 이거 하지 말고요. 자 이발하시는 분은 이발업에 충실하시면 되고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데 충실하면 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데 충실하면 되고요. 정치인은 정치에 충실하면 되고 어부는 고기 잡는 데 충실하면 되고요. 간단 명료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같이 쉬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을 참되고 극락천국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경상도 말. 저 충청도 사람인데 경상도 와서 배웠어요. 무슨 오지랖들이 그렇게 넓은지 자기 일도 못하면서 자기는 똥이 묻어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겁니다. 남의 일 좋아하고 참견하는 거. 잘 아시겠죠?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